Layers of Fear, Observer, Blair Witch 등 2016년부터 심리 스릴러 공포 게임을 연달아 출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불버팀이 곧 내놓을 야심작 더 미디엄은 PC와 엑스박스 시리즈 X, S 독점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콘솔에서는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서만 출시가 됩니다. 엑스박스 1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더 미디엄이 1월 28일 출시를 앞두고 14분짜리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의 공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만큼 섬뜩한 꼬마아이가 나오고 분위기는 으스스하고 괴기 영화스럽네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마치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듯한 분할 화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분할 화면 때문에 오직 PC와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서만 플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요. 개발사의 수석 디자이너의 말을 따르면 주인공 마리안이 있는 현실 세계와 마리안의 특별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정신 세계를 동시에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세대 콘솔인 엑스박스 1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게임이 돌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독특한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게임 플레이에서 주인공 마리아는 다 부셔져가는 호텔에 들어와 구석에 버려진 여행 가방 옆에서 낡은 구두를 발견하고 그 구두를 통해 어떤 비극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바 학살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토마스를 찾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 토마스를 찾는데 누군가 마리안을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마스를 찾는 마리안. 그때 로비에서 벨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다 폐허가 돼버린 호텔에서 벨소리가 들릴 일이 없습니다. 벨을 확인하려는 순간 뒤에 계단에서 떨어지는 작은 공. 그 공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고통을 느끼며 현실 세계와 정신 세계가 분할이 됩니다. 아이 깜짝이야, 뭐지 섬뜩한 꼬마는? 마리아는 현실 세계와 정신 세계에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꼬마아이는 오직 정신 세계에서만 보입니다. 그 꼬마아이는 자기가 슬픔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는 꼬마아이에게 너는 활발해 보이는데 이름이 슬픔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슬픔이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부르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안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마리안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세계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마리안이 슬픔이에게 토마스에 대해 묻습니다. Thomas, do you know him? Let me think. I've heard that name. The second floor. We can look there. Come on. Hurry, Maria. Wait. I can't go that way. 슬픔이는 2층에 올라가 보자며 다 부서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곳을 통해 2층으로 갈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행히 운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찾고 2층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멈춰선 엘리베이터. 현실 세계에서는 문이 닫혀 있지만 정신 세계에서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자 몸에서 자신의 정신을 빼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마리안. 마리안은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면 육체에서 정신을 빼내는 일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빼내어 찾은 에너지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마리안. 드디어 2층에 도착합니다. What the hell is this place? 다음 장면에서는 현실 세계의 마리안이 정신 세계의 거울에 갇혀 있습니다. The cat. It stayed on the other side. 고양이에 의해 자신이 이곳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마리안, 고양이를 찾아 나섭니다. 가는 길에 온갖 선으로 둘러싸인 시체를 보게 되는데 그게 버나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버나드인데 버나드가 아닌 것 같다며 그의 일부가 사라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벽에 박혀있는 얼굴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심하게 부서져 죽어 있다고 하네요. Ripped apart. Broken beyond repair. Maybe I can find the one Bernard's missing. 마리아는 신비한 에너지를 사용해 많은 나방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나드의 얼굴을 찾는 마리안. 그 얼굴을 아까 찾은 버나드의 몸에 가져다 줍니다. I'm sorry you had to go through all this. It's time for you to find peace. Bernard. Thank you. 그러자 그 시체는 고양이 모양 조각으로 변하는데요. 이 고양이 모양 조각은 거울을 뚫고 들어올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타난 기괴한 괴물. 마리아는 다시 거울을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마리안을 따라온 괴물을 피해 가구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는 마리안. 밖으로 나와서도 그 기괴한 투명 괴물은 마리안을 찾아다닙니다. 마리안이 되어서 가능한 빨리 저곳을 빠져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보신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통해 더 미디엄은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어려운 퍼즐을 풀어나가야 하는 게임, 1월 28일이 되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와 PC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 언제나 그랬듯 우리에게는 한글화가 참 중요합니다. 출시 전 9월에는 IGN을 통해 한국어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FM 코리아의 관련 글에 따르면 개발사에서는 한글화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스팀에서도 한글 지원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네요. 더 미디엄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들어가는 게임이라 엑스박스가 한국에 들어갈 때 SK가 적극 지원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배급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어서 게임 패스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글화는 어렵나 봅니다. 아쉽게도 유저 한글 패치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시 전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보면서 새로운 스타일과 흥미로운 스토리에 즐거웠습니다. 저도 게임 패스에 들어오면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예였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착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곧 다음 비디오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치크치크치크기예요. So, tell me, what happened?